정말 아리송한데요? 아리송해, 아리송해. 뭐죠? 아, 이거 이은혜 씨 노래고요. 걸쭉해요, 심지어. 아니. 근데 뭔가 반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고소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매콤한 표정이죠? 이제 불이라도 난 것 같죠? 네. 아니, 흰색인데 매운가요? 세상에. 많이 매운가 봐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매운데 맛있어요. 지금 이거 시키신 건 뭐예요? 지금 크림 짬뽕이라고. 크림 짬뽕이요? 짬뽕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화려한 불쇼로 시작. 불향 제대로 입힌 재료에 고소한 크림 소스도 넣어주고요. 면에 국물 맛이 쏙 빼도록 달달달달달 끓여 담아준 뒤 감칠맛 더해줄 가다랑어포로 마무리. 입안 가득 부드러운 매운맛이 퍼지는 크림 짬뽕. 크림이 들어갔다 보니까 부드럽고 근데 그 와중에도 약간 매콤한 맛이 살아있어서. 그 짬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집은 짬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실은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를 잊게 하는 맛이에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래요. 그럼요. 반전 매력의 짬뽕 맛을 선보인 오늘의 청춘 사장 아니신가요? 제가 늘 새로운 맛을 연구하는 청춘 사장입니다.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주인장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크림 짬뽕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먹어본 파스타랑 짬뽕만 100그릇씩은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니까 새로운 맛을 많이 연구해야 되고 파스타의 이제 부드러움과 짬뽕의 이제 토로록 마실 수 있는 그런 중간점 접점을 해서 조금 더 짬뽕에 가까운 음식을 만들었어요. 오, 독특해요. 창업을 위한 청춘의 도전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형이랑 동업을 해서 햄버거 가게 했는데 잘 되긴 했거든요. 근데 제 음식 제만의 가게가 아니다 보니까 저만의 가게를 하고 싶어서 지금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완성된 노력의 결과 크림 짬뽕. 뭐 아무리 봐도 파스타 같은데 이거. 의심 많은 두건 PD 맛부터 봅니다. 크림 짬뽕 나왔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파스타 같은데요. 아니 그러기엔 국물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약간 점성이 있는데 약간 뿌덕한 느낌은 오. 아니에요. 자 그럼 국물 맛은 어때요? 궁금해. 매운데? 네? 보기엔 전혀 안 매워 보이는데? 생각지도 못한 매운맛에 당황한 우리의 두건 PD. 용기 있게 한 입 더. 왠지 오늘 땀 많이 낼 것 같아요. 와. 오. 죄송합니다. 물 좀 주시면. 그게 아니라 우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얀 비주얼의 소가 방심한 자의 최고입니다.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와. 하지만 자꾸만 당기는 맛에 젓가락을 놓지 못하는 두건 PD. 어우, 저기만 비 오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 뭐니 뭐? 매콤한 크림 짬뽕 그 맛 어때요? 매콤한 맛이 원래 좀 당기죠. 처음 먹을 때 크림 소스의 그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1차적으로 되게 좋고 그 위에 가다랑어포가 있어서 그 감칠맛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매콤함이 와, 이 세 박자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와 근데 계속 땡겨요 맛이. 와 멈출 수가 없네. 맛있게 매운 크림 짬뽕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주방에서 비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야, 오늘도 쉽지는 않겠죠? 오 불이 엄청나요. 불쇼의 호줄라 일보 후퇴. 불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돼야지 짬뽕 맛이 나죠. 이때 두건 PD 시선에 뭔가 포착됐는데요? 아까 그 빨간 색 없었는데 저 빨간 건 뭐예요? 이거 못 찍으셨어요? 네네. 뭐네요? 이거 칫동고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원래는 페페로치노를 썼는데 매운맛이 조금 더 길게 가서 일단은 칫동고추가 매운맛은 있는데 그 여운이 짧게 가더라고요. 이름부터 매운 거예요. 청양고추보다는 12배 매운 칫동고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나 아니네요. 짧지만 강한 매운맛을 선사하는 베트남 고추가 비법. 일단 국물이 진짜 진국이에요. 완전
호텔에서 먹는 듯한? 이제 국물도 진하고 크림한 그런 크리미한 맛도 나고 적당히 매콤하고 너무 고급스러워. 그런데 다 똑같은 매운맛이 아니라고요? 무언가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는데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아니 아니 이것은? 네, 이게 진짜 위기에 만든 거야? 네, 이걸 한번 구워서 육수에 들어갑니다. 이거 횟감 아니에요? 육수에 생선이 들어간다고요? 어머나! 이건 보통 회로 즐기는 참치 그거 아닌가요? 참치 종류 중에서 눈다랑어라고 하는 종류예요. 참치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도 내고 조금 더 고급진 맛을 낼 수 있어서 넣고 있습니다. 비싼 거잖아요. 비싼데 맛있는 짬뽕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들어가야죠. 눈다랑어는 육수에 바로 넣지 않고 직화로 한번 구워주는데 이유가 있답니다. 눈다랑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단백질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직화로 구워서 넣게 되면 깊은 맛은 더 끌어올릴 수가 있고 또 비린 맛은 그만큼 더 제거를 시켜준다고 할 수가 있지요. 한번 구워 깊은 맛은 물론 담백함까지 한껏 끌어올려준다는데요. 채소도 매운맛은 날려주고 단맛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직화로 구워줍니다. 주인장의 내공이 만만치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제가 앞에 일했던 것들이 뭐 양식이나 일식으로 많이 일을 했는데 꿈을 키우며 차근차근 양식과 일식을 배워 실전 경험을 쌓아온 청춘. 구운 눈다랑어와 채소를 끓여 육수를 만들면 끝! 아니죠. 고급스러운 맛을 위한 마지막 비밀이 또 숨겨져 있답니다. 오, 색깔이 남다른데요? 이거 치전물이에요. 음식은 색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넣으니까 조금 더 맛있어 보이고 건강에도 좋아서 넣고 있습니다. 혈관 속 묵은때를 제거하고 소화 흡수를 돕는 역할까지 한다는 치자. 크림 짬뽕의 고급스러운 맛 또 하나의 숨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화끈하게 불맛 입힌 재료에 고소한 크림 소스를 넣어 쫄깃한 면과 함께 삶아주면 색다른 맛의 매력을 선사하는 크림 짬뽕 완성입니다. 크림 짬뽕 나왔습니다. 경주에 명소가 많다고 하던데 저기도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럼요. 맛있게 먹고 저랑 인증사진 찍으러 같이 가시죠. 같이 갈까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청춘. 하지만 소규모 가게이다 보니 일손이 많이 부족해 쉴 틈 없이 직접 치우고 챙길 것도 많다고 합니다. 정신없네요. 내가 할게. 그냥 폴 정리 먼저 해줄래? 폴 정리하고 나머지 거 도와줄게. 잠시도 앉을 틈 없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청춘. 그래도 지금이 좋다는데요. 힘은 든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재밌게 하니까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청춘 사장을 아낌없이 도와주는 지원군. 바로바로 대학교 때 친구라고 하는데요. 이제 메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좀 독특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만들어내는 데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 저도 배울 게 참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게를 꾸려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청춘의 전략을 배우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같은 청춘으로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오늘. 감동이네. 짬뽕에다가 이제 가게를 차리신 거예요? 첫 번째는 월세가 싸서 들어왔고요. 번화가보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거든요. 요새는 인터넷 보고도 많이 찾아 들어오시니까 굳이 번화가에서 비싼 월세 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교적 저렴한 골목 안쪽에 창업해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었는데요. 정말 중요하죠. 만남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 다 찾아가거든요, 이제. 역시 청춘의 예감은 적중!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요. 요즘 청춘들은 또 SNS 보고 찾아가거든요, 이선영 아나운서. 맞아요, 저처럼요. 네? 평범한 짬뽕이 아니라
아닌 부드러운 크림과 함께 입안을 감도는 색다른 매운맛은 손님들의 만족감을 더더더 높여준다고 하는데요.